심각한 척하지 마라. 잘 선택해. 타하 형이랑 오붓한 대화도 나누면서 얼마나 좋아. 씨발 선착순 30명만 천출해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루시아는 진짜 간단하게 이길 수 있지. 근데 상대가 카르마라서 조금 힘들겠다. 카르마라서 먼저 들어가기는 부담스. 약간 견제해봐. 무빙으로 약간 견제 쳐봐. 약간 견제 쳐봐. 약간 부시 막 들어가고. 그렇지 그렇지. 부시 들어가고. 그렇지. 살짝 살짝. 아 Q는 맞지 말고 평타는 좀 맞아도 돼. 왜냐면 견제하다가 평타는 한 번도 못 먹어. 먹어 먹어. 아 그거 먹지 마봐. 지금 먹지 마. 지금 먹지 마. 지금 먹지 마. 먹어 지금 먹어. 들어가. 도마 도마 도마. 그렇지. 와 이게 죽어? 야, 이게 죽는 쟤네 이랩 됐냐 왜? 어? 야 쟤네 왜 이랩 됐냐? 쟤네도 먹고 왔냐? 야 이건 개오바다 진짜로. 어? 야 이게 왜 걸려? 야 쟤네 왜 이랩 됐냐? 쟤네 먹고 온 거냐? 아 파긴 안 했네. 아 쟤네 1렙인 줄 알고 그냥 파고 들었는데 쟤네 이랩 되어서 스킬 다 차가지고 시드 만들면서 속박 걸어가지고 졌네. 와 이런. 우리만 이랩인 줄 알고 우리가 이랩 선처한 줄 알고 들어갔지. 아 나 착각했네. 아 딱 갑자기 이랩 됐어. 그치 쟤네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랩 됐단 말이야. 뭐 갖다 이랩 한 거냐? 진 속박 없었으면은 그냥 카르마 깔끔하게 잡고 그냥 디나이 캐치면서 이겼지. 괜찮아. 우리 부실골들이 초반에 뻘짓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랩 때. 그거 감안해서 강의 들어갑니다. 그럼. 이번 판. 어차피 이겨. 아 어차피 이겨. 어차피 이기는 방법이 다 있어요 또. 그냥 라인 밀고 직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템 사와야 돼. 이거 템 하나도 없이 그냥 도랑검으로 싸우면은 절대 못이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 보이는군. 직 갔다 오자. 나 미드 갔다 올게. 나 직 갔다 올게. 이거 템 하나라도 사야 돼. 이길라면. 나 살 템이 없어. 그냥 템 안 사고 그냥 냅다 싸우면은 무조건 져. 내 심장. 도란검 하나보다는 빨리 집 갔다 오면서 이렇게 템 하나 올려주는 게 좋아. 망했을 때는 이게 특이야 이게. 어우 죽겠다. 너 스펠 없어가지고. 아 뭐냐? 목인 뭐야 뒤진 거지. 아 진짜. 목인 뭐야? 야, 이게 플래시 썼다. 목인 뭐야 뒤진 거지. 애니비아 플래시. 진 곡괭이 샀다. 인피 갈려고 하나보다. 돈 뭐 하는 거냐 물어보는데 빨리 사가야. 죄송하다고. 우린 아무 죄가 없는 거야 이제. 이긴다니까. 이 정도 템 사주면은 그래도 그냥 밀리지 않아. 근데 도란검 들고 계속 버틴다고 파밍하다가 비프 뽑아야지 이러다가 개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망했으면은 빨리 상대 집 갔을 때 빨리 라인 밀고 템 사오는 게 좋아. 아군이 달렸습니다. 라인전이 밀려. 걔는 얼마든지 있어. 내가 보기에는 6렙 때 기회 올 것 같아. 6렙 때. 그 전까지는 이제 못 이겨. 템 차이도 나고. 카르마가 들어오는 거에 강해가지고 못 이기고. 눈치 깠네. 아 왜 이렇게 잘 도망가냐. 진짜 잘 도망가. 6렙 때 한번 기회 보면 돼. 6렙 때 되면 무조건 이겨 이거. 진 노려야 돼 진. 6렙 때 진 노려가지고 아니면 카르마 그냥 노리던 거 해가지고 그냥 이길 수 있어. 루시안이 지금 원딜 중에 지금 최고예요 거의. 진짜 밸런스가 짱이야 진짜. 지고 있을 때도 역전할 수 있지. 이기고 있을 때 완전 찍어누르지. 킬값 제대로 하지. 킬 먹었을 때 그죠. 루시안 킬 먹으면 답도 없던. 어 킬값 제대로 하지 루시안이 원딜 중에. 지고 있는데 지금 라인을 지금 생존기가 있어가지고 나 언제든지 치고 빠질 수 있어서 좀 압박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라인이 제일 위험해. 이 라인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존나 빨리 미는 거지 씨발. 쥐도새도 모르게 존나 밀어 존나 밀어. 이 라인이 굉장하게 제일 위험한 라인이야. 이거 여기다 그 갱오면은 그냥 여기다 갱오면 그냥 뒤지는 거야. 그냥 빨리 밀고 빼는 거지. 아주 좋아. 그리고 집을 가는 거지 몰래.
왜? 근데 템이 딸리니까. 롱소드 하나 갔다 6렙 타이밍을 못 잡아. 내가 언제가 가나 그랬어. 6렙이 강한데? 롱소드 하나 갔다 어떻게 6렙 타이밍을 잡아. 하지만 톱날 단검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핑하라. 이러면 난 이제 무적이지 존나 씨발. 톱날 단검, 핑하, 궁 3일체. 뒤졌지 저 새끼. 뒤졌어 저 새끼 그냥. 나 그냥 라인이나 유지하고 있을게. 키를 따였지만 CS는 내가 앞서고 있고 라인 유지력도 내가 좋고. 왜? 챔피언빨이지. 솔직히 말하면은 실력이라기보다 이게 루시안이 진짜 사기긴 해요. 진짜로 6렙 되면 저 새끼는 뒤지는 거야. 예고 선언 예고 킬 선언하겠습니다. 예고 살인? 바로 죽여버린다 6렙 되자마자. 나 플래시 킬 예고하겠습니다. 제가 탈진도 없고 이거는 내가 보기엔 그냥 노리면 뒤질 것 같아. 라인을 최대한 조금씩 밀어야 돼. 왜? 루시안 궁이 따라가면서 그게 좋기 때문에 라인 땡겨두면 킬각 잡기가 쉬워지지. 죽음을 예고해야지. 미니언을 최대한 늦게 잡아야 돼. 왜? 6렙을 찍어 놓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 이거 먹으면 6렙인데 빨리 오지. 아 개새끼들. 이 6렙을 안 찍고 있다가 찍는 거 약간 애니 같다가 스택 4개 모으면 무섭잖아. 근데 3개 모으면은 바람이 안 도니까 안 무섭잖아. 그러다 딱 있은 다음에 궁수 그런 것처럼 2렙이라 6렙 똑같아. 다 레벨 안 찍고 있다가 찍고 나서 확 들어가는 게 진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주면 좋지. 가자 가자. 됐다. 잡았다. 아 괜찮아. 왜 어떻게 괜찮아. 이거 다이브하면 돼. 좀 더 닦고 애니비아 온다. 빼자. 니가 죽어라 그냥. 안 죽어도 되겠다. 골카 있다. 노려보자. 아 어째 못 도망가. 아 어째 못 도망가는데 싸우지 그냥. 아 득해. 누나 킬을 하나도 못 먹었네 이거. 근데 잡았다. 한 마리 잡았어. 헤카림만 와라. 헤카림만 빨리 와라. 헤카림이 정글인데 왜 헤카림이 제일 늦게 와. 야 정글이 제일 늦게 오면 어떡해. 아 이런 이 새끼 전판부터 문제 있네 씨발. 안 그러냐? 이번 판도 문제가 있어. 오케이 이득 봤어. 그래도 이득 봤어. 나이스. 이게 근데 이득 본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우리가 피를 상대방을 다 빼놨다는 거지. 근데 상대방은 킬 3킬 끼쳐먹고 우리는 씨발 0킬. 씨발 킬 하나도 못 먹었어 또. 어? 나 킬 먹었어. 아 니가 먹으면 뭐하냐. 내가 없는데. 이건 내가 존나 잘했지. 방금 카르마 피 다 빼주고 특별 킬 준 다음에 진 피까지 빼주고 어? 다 했잖아 방금. 애니비아도 때리고 죽고 내가 스킬도 다 받아먹고. 원딜이 이 정도 하기 힘들지. 잡을 수 있던 거 아니었어 카르마? 그니까 아깝네. 근데 이게 다음 궁 때 또 타이밍 잡은데 왜 다음 궁 때 왜 타이밍 잡을 수 있냐. 상대방 스펠이 빠졌거든. 같이 스펠이 없으면 우리가 유리해. 이게 왜 무리야. 할만한 거지. 이게 무리면 씨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생 파밍이나 쳐가세요. 40분 동안 룰이 씨발 파밍한 게임이야? 기회 잡았으면 들어가야지. 2렙 때 씨발 손해봐가지고 6렙까지 참으면서 파밍했는데 또 파밍하라고? 어? 무리도 한 번씩 해줘야지. 게임이 뭔데? 즐기기 위한 게임인데 씨발 파밍이나 존나 해 너는. 그럼 무리하지 말고 2렙부터 6렙까지 참은 것만 해도 짜증나 죽겠는데 뭘더 무리하지 말래. 나 궁 돌아왔다. 이거 정글러 위치 확인되면 들어가자. 나 스펠 하나도 없어. 너 6렙 되고 정글로 위치 확인되면 들어가자. 나도 스펠 없고 쟤네도 없어. 바로 이것이 즐겨 많이 해주면. 카르마는 6렙 때 나오는 그 효과가 되게 적거든요. 6렙 때? 6렙 때 뭐 별게 없어. 그래가지고 앨리스 위쪽이 확인됐다. 앨리스 빠지거나 올 생각 없는 거 확인되면 들어가자. 너 6렙 언제 되냐? 됐지? 아 지금 됐어. 앨리스 지금 바텀 볼라고 기웃거린다. 라인 프리징하자. 라인 프리징하고 있다가 애들 들어오는 거 잡자. 프리징 한번 해봐. 이거 타워는 내가 먹어. 죽음을 선사하마. 야 앨리스 있어. 그냥 주자. 와, 앨리스 근처에 앨리스가... 있었거든. 이거 앨리스 있어가지고 대놓고 부시는 거야. 유인하려고. 뻔하지 씨발 노림수. 아 욕먹을 것 같아 지금. 대지용이라서 이거는 노림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를 못 잡냐 우리. 이거라도 먹어라. 아, 앨리스 있었지. 100% 욕먹은 거 보니까. 저걸 왜 저걸 지우는지 알아? 갱하려고 씨발 뻔하지. 나 이거 돌아가지고 와닿을게. 뻔하지 애들 속임수. 흔들리지 말아요.
못 들어가지 이거는. 앨리스 왔지. 애니비아도 왔지. 장난 아니야, 씨발. 어? 와, 지나갑니다. 야, 우리가 갱을 안 당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온다고. 어? 이거 보통 일반 사람이면 당했어. 우리 방금 갱 안 왔잖아? 그럼 카르마 치고 들어갔어 그냥. 그럼 카르마 따고 루시아는 덤이야. 왜? 스펠이 없으니까. 근데 뭐야, 갱 존나 오네 또. 이게 방송 때문에 그렇다니까. 원래 방금 같은 경우 카르마 딴 거예요. 하루 종일 복귀 오네. 하루 종일 빼 남자 뺄줄도 알아야지. 그렇지. 어우 갑자기 나 플래시인줄 알았네. 뒤지네. 아, 치과자 밀고 자주 때려봐. 그렇지. Q 한번 찍어. Q 한번 찍어. 저기 가서 볼라 그랬는데. 플래시 있거든 지금. 어. 가자 집에. 예, 집 갔네. 와, 진 그냥 저격이라니까 지금 다. 아, 근데 원딜 CS 차이 50개 나네. 야 씨발 장난 아니야. 초반에 플래시 다 빠지고 스펠 다 빠지고 더블킬 따고 시작했는데 CS 차이 보여? 어? 이게 뭔 뜻인지 알아? 쟤네는 정글러하고 미드가 갱에 안 오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어? 아무것도. 두 배 차이 난다고 지금 CS가. 나 2대스인데 랩차도 나고. 심각한 척하지 마라. 야, 여기 숨어있다가 한번 노려볼래? 카르마 큐 여따 날릴 거거든. 여기까지 날라고. 여기 숨어있다가. 아 씨발 지렸고. 어디 숨을까? 바로 여기 숨으려는데 늦었어. 아, 뻔하지. 큐 날리는 거 노아드. 지금 미니언 안 좋아. 상황 들어가지 마. 아드마 엘리스 탑 확인됐다. 라인 밀고 들어갈 준비하자. 어디야? 아, 미니언 있어도 들어가. 안 됐어 이거. 됐어? 괜찮아. 미니언 보고 들어가야 돼 항상. 알았지? 정도로 끝내주지. 너 피 많으니까. 어 저거 더블킬 지금 잡을 것 같은데? 플래시 있거든? 어. 카르마 큐 빠지면 바로 해라. 오케이. 카르마 지금 이게 싸움이 이기는 게 뭐야? 우리가 보티오기 때문에. 어 카르마 큐가 빠졌으니까. 와 역갔네. 이게 질이지? 이런 게 바로 롤이야 씨발. 야 씨발 존나 잘하고 씨 차이 두 배 내고 킬단 뭐해? 어? 우리 팀에 갱은 안 오잖아 씨발. 저 새끼 잘하면 전판부터 갱 존나 안 오네. 와 탑에 있었는데 분명히. 아니 씨발 왜 한 번 안 한 전판부터. 어이가 없네 진짜. 아. 그 정도 날 놀라게 하겠다. 아니 봐봐, 바텀 존나 안 좋게 시작해서 갱 한 번도 안 맞고 상대는 존나 시팅하는데 어? 핑하로 지우고 씨발 돼지 드래곤 쳐먹고 4인 갱 시도하고 5인 갱 시도하고 씨발 또 오고 앨리스 또 오고 앨리스 또 오는 거. 우리 팀 한 번도 안 오는 거. 계속 킬각 다 잡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왜 안 오냐고 상대는. 이렇게 유리하면은 바이브 계속 와야 돼. 우리 정글은 뭐 하는 거야 이게? 방금 씨발 카르마 딴 거 아니야? 나 플래시 앞 플래시 했으면은 이게 적에서 적 팀으로 저격하는 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같은 팀 저격하는 거요? 그냥 답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우리 팀 위쪽에 잘하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고 그래.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 잘하고 있는 것도 바텀이 지금 앨리스 갱 다 버텨줘도 된다는 거를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네. 몰아봐 한번. 그렇지. 야 와드. 내가 지금 뭘 때리고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네가 뭘 때리는지 모르겠어. 진짜 높을. 큐 아낀다. 나이스. 나 상대 테러 안 왔고. 내가 도와주러 가자. 이건 도와주러 가자. 그만. 나이스. 이건 못 잡아 이거는. 어 슬로우 걸렸는데. 어 오케이 나이스 뺐고. 헤카림은 안 오죠? 씨바 새끼! 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사람을. 어? 헤카림 진짜 징하다 징해. 사람을 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이 바텀 무빙을 왜 아예 안 치는데? 빠져 바텀 무빙을 아예 안 치는데? 야 여기로 돌아가지고 여기 숨어봐. 아니 아무도 없네.
어어 야 빼봐 빼봐 빼. 그렇지. 안 걸려 안 걸려. 야 여기서 한번 대기 한번 해보자. 우리 피하고 마나 관리가 진짜 잘 됐거든? 이거 와드 아까 핑한 부셔가지고 없을 거야. 여기 와드가 여기도 없고. 없네 없네. 어 진 입장에서 이거 집간 줄 알고 배포 나오거든? 잘하자. 아 좀 좀 밑으로 내려봐. 내가 거기 있을게. 바로 이것이. 아 지렸고 위로 돌자. 아 이거 땄다 이거 땄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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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지? 근데 이게 봐봐, 상대방 진이 못하는 거야 이게? 말해봐. 말해보세요 님들. 이게 상대방 진이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특패가 족같이 오는 거야 그냥. 우리는 특패가 클 동안 잘 버틴 거고. 바텀이란 게 이래요. 위쪽 라인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다니까. 전판도 그렇고 미드 정글이 밀리잖아? 그럼 어쩔 수가 없다니까? 어? 아 저 못 먹었으면 그냥 존나 억울하게 뒤지는 거야 그냥. 바텀은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진이 못하는 거야? 아니야! 진이 씨발 여기 시야 확인했지. 여기 시야 확인했지. 뭘 도해 진이. 시야 나가긴 했는데. 진이 뭘 도해 여기서. 근데 어떡해. 트패가 대놓고 뒤에 틀 쐈는데 상대팀 빼고 많았잖아. 어쩌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전판에 당한 거고. 근데 우리는 이번 판에 그 시팅을 또 오지게 당했는데 왜 안 당했어? 내가 생존기 있는 원딜 했거든 이번 판은. 그럴 만한 용기. 내가 생존기 없어. 있는 루시안을 해가지고 다 버틴 거지 엘리스 오는 거. 바텀이 이래요. 근데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진짜로. 얘 솔랭은 생존기 있는 원딜을 해야 돼요 솔직히. 솔직히 3인큐 해가지고 정글로 시팅 받을 거 아니면은 미드 정글 둘 중 한 명 잡아다가 듀오 할 거 아니면은 생존기 있는 거 해야 돼. 나 먹을게 나 먹을게. 날 놀라게. 아 솔직히 루시안 추천. 그거 먹었네. 이거는 포기한 거 같은데 바텀을. 그지? 아예 안 오네. 어. 시야 먹으면서 레드 쪽으로 들어가죠? 아니면 시야 장악해야지. 밀고 포탑을 여기쯤 묶일거든. 여기쯤 도와줘. 나 저기 와드 좀 할게. 여기 들어가면 딸 것 같은데. 아 빼봐 빼봐. 앨리스 있다 앨리스 있다 앨리스 있다. 연기하는 거야 이 새끼들. 빼자 이 새끼들. 연기하는 거야. 연기 존나 티나네. 발연기 개우졌고. 분명히 바텀에 다 있을텐데. 어야 여기 앨리스 여기 있다. 앨리스 아래쪽에 있다. 위로 올라갔지. 발연기 개우졌지. 거의 신인 아이돌이 연기하는 수준. 다 티나죠 씨발 연기하는거. 위로 돌아가자 위로 돌아가자. 여기 와도 다 있을텐데. 앨리스 위쪽에 있다. 이거 한번 돌아가지고 한번 해볼래? 와도 없을 수도 있잖아. 나 플래시 있어. 존나 달려보자 한번. 아 빼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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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댔다. 잘가. 끝까지 오네 이거를. 키오라 여기로 넘어올 것 같은데? 넘어오면 내 때린다. 네. 야 우리 아, 둘 다 살았어. 개대박인데 이거? 야 대박 나이스! 아주 아, 좋다. 멋있다. 나이스! 다 살았고. 이거는 마오카이 때문에 이거 다이브 된다 이거. 마오카이브 뭐? 마오카이브. 나이스. 쿨감 돌려주고 대시 한번 날려주고 다이브 오지게. 나이스. 아주 좋아. 이게 바텀 차이지. 바텀 실 차이 80개 오셨고. 지는 초반에 3킬 1데스였는데 개망했고. 야 이걸 사네. 이게 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알리스타 챔피언 특징 존나 안 뒤지는 거. 어? 그리고 애들이 알리스타 존나 패고 있을 때 내가 안 도망가고 뭐 했어? 딜을 했죠. 같이 존나 패줬지 내가. 그리고 궁 쓰면서 어그로 끌어서 알리스타가 받을 데미지 분산시키고 내가 옆으로 생존 여기 루트를 확보해놨지. 내가 일부러 여기서 때리다가 일로 빠져나갔지. 그리고 진 궁을 나한테 쓰게 한 다음에 피했지. 피오라 어그로 진 어그로 다 받고 애니비아는 알리스타 존나 때리고 알리스타가 나랑 어그로 다 받는 동안 쟤네 궁하고 스킬 다 빠진 다음에 우리 팀 합류하고 다 뒤진 거지 씨바 새끼들. 완벽해. 오케이 오케이. 아 잡을 수 있으려나? 쟤
체력 회복이 너무 센데? 아 근데 나 핑하 사야 되는데. 야 핑하 사라. 냉기가 느껴지는. 기아나면 핑하 하나 사라. 나 내가 두 개 살게. 이제 시야장악 들어가야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야장악이에요. 어둠 속에서 암살할 수 있어야 돼. 복두육끼리 지금 우리가 어딜 먹을 거냐면은 어딜 먹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바텀 같은 경우는 시야가 방금 많이 먹혔으니까 위쪽으로 가자. 위쪽 돌차. 이게 위쪽에 지금 1차 타워가 안 밀렸기 때문에 위쪽 시야장악 들어갈게요. 핑하를 지금 알리랑 나랑 같이 두 개씩 사가지고 총 네 개. 그리고 알리 탐지 그리고 알리의 시야석 이거 하면은 위쪽은 그냥 장악할 수 있지. 씨바꿔. 아 씨발로 일부러 날 타기한 거지. 너는 궁지에 몰렸지. 왜 헤카림이 오고 있으니까 다 계산하고 있었지. 뒤져 병신아. 아 어씨. 와 데미지 뭔데. 왜 이렇게 세 데미지. 뭔데 저걸 못 잡는다고? 아 저 앨리스를 못 잡는다고? 아 아깝네. 바론 아니야. 바론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응 맞아. 응 맞아. 일단 팀이 맞다 맞는 거야 그냥. 야 우리 이거 돼지 대응 없어가지고. 일단 팀이 맞다 맞는 거야 그냥. 어? 내가 모르는데? 모르네 쟤네. 역시 팀이 맞다 맞는 거야. 아 핑하사라. 집가서 핑하사. 핑하사 핑하. 냉기가 느껴지는. 야 이제 30초 있다 욕 나오거든? 아래쪽 시야장악 하자. 위쪽은 타워 밀 것 같아. 바로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쟤네 그냥 생각 없이 게임하네. 상대편 일로와. 간 두 발 정도로 끝내주지. 이걸 먹어야 돼. 일단 시야장악 들어가야 되는데 아래쪽에 시야 없을 거야. 봐봐 없지? 어 없어. 절대 없어. 봐봐. 왜 위쪽에서 싸웠으니까 아래쪽 시야 다 사라진 거야. 아까 싸우면서 위쪽에 싸울 때 3분이 이미 지났으니까. 쟤네가 와드프 쓰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먹었지 시야를. 이게 핑하를 깔아놓고 먹는 거랑 그대 먹는 거랑 달라요. 핑하를 깔아놓고 먹잖아? 어? 그러면은 애들이 무서워 일단. 일단 무서워. 여기 핑하 있으면 무서워 일단. 지울 때부터 공포심을 느껴요. 맞아 맞아. 진짜로 그런 게 있어. 그래 내 핑하 바꿔 부수는. 봐봐. 야 시야 먹으러 들어가자. 여기 세 개만 먹자. 내가 안쪽에 와닿게 W로 시야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가 핑하해주고. 핑하 또 어디? 여기다 해야지. 여기다. 여기 두 개. 그렇지. 와도 없애주고. 여기하고 여기야 두 개 없앴으니까 깔끔. 이제 여기 들어온 새끼는 다 뒤짐. 쉬지 말. 뒤짐. 움직여라. 그냥 여기 들어온 새끼는 다 뒤지는 거야. 여기까지 먹었어? 그냥 뒤지는 거지. 여기는 이제 타원을 밀릴 수밖에 없지. 왜 시야가 없으니까? 시야가 없어. 그럼 바텀 CS 먹어야겠지. 바텀을 민 다음에 밀린 바텀을 먹으러 온 새끼 죽여버리는 거지. 왜 시야가 없으니까. 롤은 시야빨이거든. 애들이 바텀 내려온다. 야 지금 바텀 내려온다. 이걸 믿는 척하고 위로 올라가면은 얘들 시야가 없으니까 막 들어오겠지? 들어온 앨리스는 어떻게 돼? 앨리스는? 어, 알리가 살려주게 되지 씨발. 아 이거 고치마였단 게? 들어오는 앨리스는 알리가 고치마였다니까? 왜? 불쌍하거든. 시야가 없어? 아. 살려줘야지 알리스다가. 살려줘야지. 경고하는 거야. 다음번에 들어오면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큐를 못 쓴. 그럴 수 있지 뭐. 우리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농성한. 야 들어가자. 야 들어가자. 플래시 있냐? 어. 풀잡 큐. 지금? 어. 웃어. 오. 진 잘하던데. 와. 잘하는데. 미녀 끌고 오자. 이게 이렇게 상대를 박아놓기만 해도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장악하고 우리가 킬을 따지 않아도. 이렇게 존나 족같이 바론 버프 주는 거지. 쟤네는 왜 바론 버프가 발동되는지 몰라. 하지만 미녀는 족같이 안 죽어. 내가 여기서 바론 버프 죽어 있거든. 꿈에도 모를걸? 야 앨리스 들어온다. 들어온다. 먹이 들어왔죠? 우리가 깔아놓은 덫에 먹이가 들어왔어요. 먹이 들어왔죠? 먹이 잡으러 갑시다. 사냥 갑시다 여러분들. 사냥 갑니다. 야 이거 우리 쟤 그 삥 들어. 아 나 씨발 이걸 못 문단 말이야. 야 여기 시야 여기 지워라 이거. 야 이속 존나 빨라게. 야 저까지 줘. 저까지. 저기까지 저기하고 여기까지. 나이스. 여기까지 나이스. 시야 다 없어졌고. 안 보이지롱 씨발. 야 저거 어 저 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야 오케이 애니비아부터 빼자.
지금 안 좋아, 상황 안 좋아. 피오라 막 들어오면 피오라부터 잡자. 피오라 막 들어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뭐야, 그 나이스. 야, 아래쪽으로 가자. 미드 말고 아래쪽으로. 바텀 CS 많아. 오케이, 오케이. 바텀 CS 존나 많고. 애들 피 채우러 갔을 거야. 애니비아만 막으러 올 것 같은데. 역시. 오케이. 밀었고. 상원 선정. 개새끼. 아, 미쳤고, 특패. 아, 미쳤고. 원딜의 역할은 타워 미는 거예요. 타워 밀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무리하고 욕심내면 안 돼요. 항상. 항상 딱 선을 지켜야 돼.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핑하 두 개 사가지고 우리끼리 탑을 또 다 먹을 거야, 시야를. 그럼 상대방은? 이거지, 이거. 안 보여. 안, 볼 수가 없어. 뒤지는 거지. 어, 나, 야, 뭐야, 이거, 씨발. 꼈어! 꼈어! 눈뜬 장님이지, 거의 안 보여. 맵은 보이는데 상대는 보이지가 않아. 왜? 어둡기 때문에. 이제 이 시야 장악을 할 거야. 얼마나 용기가 없어 보이는군. 야, 너 죽었냐? 뭐야, 왜 죽었어? 이게 서포터가 뒤지면은 못해요. 이게 어젠 솔랭강이었고 오늘은 보트요강이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하는 보트요강이가 오늘 컨셉이기 때문에 서포터가 뒤져버리면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친구 욕해야 돼, 원래. 말도 안 되게 꼈다니까. 봐봐, 야, 내가 KDA로 이겼어? 3키 3대 8어시야. 그리고 팀버스를 오지게 받은 것도 아니야. 솔직히 만든 건 우리가 더 많이 만들었어. 솔직히 인정하자. 팀이 그렇게 엄청 만든 거 없어. 트패가 좀 도와주긴 했는데 헤칼이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 마오카 있는지도 몰랐어. 트패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한 게 없어. 근데 나머지 라인이 왜 유리하게 흘러갔나? 우리가 갱을 다 버텼으니까. 어! 와, 야, 존나 쎄! 뭐야, 나 힐도 못 썼어! 못 이길걸? 플래시랑. 못 이길 것 같아. 와! 존나 쎄! 와! 와. 와, 피오라 뭐야? 3코어인데? 다 공텐 같구나. 존나 쎄네, 와. 야, 저 신발놈, 잡아라. 저렇게 센 애들은 어떻게 이겨야 돼? 운영으로 이겨야지. 지금부터 하는 걸 보여줄게. 와, 피차는 거 미쳤다! 와! 와, 아, 다 뒤질 뻔했어. 좀만 잘했으면 저들끼. 야, 미친놈이네. 와, 내가 저거랑 1대1 할라 했단 말이야, 내가? 방템도 없는데 왜 피가 안 나냐? 그니까. 그 정도로. 미친놈. 야, 탑시야 장악하자. 우리 운영으로 얘기했다, 이거. 이거 애니베에 있어서 기방도 좋고, 이거 진도 아까 반응 속도하고 갱 버텨내는 거 시야 장악하는 거 보면 못하는 애도 아니고, 피오라도 존나 세고 지금. 앨리스도 바텀 시팅하고 보면은 저격이라서 존나 열심히 할 것 같아. 이거 운영으로 이겨야겠다. 운영 가자. 피 잘 찾네. 일단 시야장 그래야 돼. 앞에까지 다 하자, 우리. 이거 시야장. 여기 핑하 해주고. 시야 아무것도 없고. 자, 시야 없지. 핑하, 핑하, 여기 시야 없고 끝났어. 이거. 야, 여기 마다 하나 해봐. 여기다가. 여기 오는 거 자르게. 여기다 마다 하나 해봐. 오면 잘라. 그죠. 아,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우리 바른 쪽에서 해야 돼. 빼봐, 빼봐. 오, 야, 오케이. 시야 없애고. 오케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있어봐, 여기. 우리는, 잘라야 돼. 오케이, 미드 싸운다. 미드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넌 백업 가고, 난 백도. 백업? 백업 가, 백업. 아, 미드, 야, 미드 개쳐 발린다. 그니까, 우리 이미 가도 늦는다니까? 너라도 한번 가고, 나는 백도 할게, 이거. 이게 저렇게 싸우면 안 돼. 우리가 시야가 지금 유리한 상태에서. 저딴 식으로 싸움을 걸면 안 돼요. 이건 우리 팀들이 실수한 거야. 내가 가도 이미 게임은 끝나 있어. 트패가 그냥 궁으로 냅다 가서 박았어. 이거는 트패가 실수한 거야. 이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 계속 밀면서 상대방한테 너네가 2차 밀고 있을 때 나 억지게 타워 친다라는 걸 과시해줘야 돼. 이미 여기도 적기 때문에 알리스타가 시간만 벌고 있잖아. 1차 못 밀게. 이거 되게 잘하는 거야. 이거 도떼고 씨발. 나 이렇게 못 이기는데. 와, 씨발. 나 못 이길 거 아니야. 씨발로만 뒤질래? 뭐 새끼 뒤질라고. 어? 아, 진짜. 아, 근데 따질 못했네. 아, 이런 못 미는데, 이러면은. 아, 이런 못 밀잖아, 씨발. 아니, 밀 수 있어, 왜? 피오라는 보드 막아야 되니까. 애니비아 집안에 이런 못 밀지. 이런 빼야지. 피오라는 한 맞고, 애니비아 한 맞고. 그럼 이러면은, 손해가 아니야. 왜? 나 2차 밀었고, 우리도 2차까지밖에 안 밀렸으니까. 내가 집을 오게 만들었잖아, 피오라하고 애니비아를. 그럼 못 밀지? 나머지 어떻게 밀어? 진하고 카르마랑 앨리스 뭘 해? 애니비아는 바텀 기방하러 왔고, 피오라는 탐막으로 왔다. 나한테 존나 얻어쳐뒀고. 끝났지, 뭐. 냉기가 느껴지는군.
라이 갈까 여기다가? 뭐 가지? 아 씨발. 야 탑시야 다시 장학하러 가자. 아 욕먹혔네. 야 바로 용은 어쩔 수 없어. 이거 돼지들은 어쩔 수 없어. 쟤네 돼지 두 개라서 바론 쪽 시야를 잡게 두면 안 돼 이거. 무조건 바론 먹어야 돼 시야. 지금 그냥 바로 쟤네 다 텀에 있어가지고 바로 먹었을 것 같은데. 피바라기 할까? 피바라기 생존 올려서 가자 이거 그냥. 이게 우리가 아까 시야를 다 먹어놨잖아 아래쪽을. 얘네가 올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이게 시야의 중요성이야. 얘네 아예 모르잖아. 우리 바로 먹는데 존나 오래 걸리는데 왜 시야를 아까 다 먹어놨거든 아까 우리가. 그럼 모르는 거야. 지금 알았네. 이미 늦었어. 이게 운영이야 이런 게. 이게 보티오끼리 시야장을 다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런 게. 와, 무리하면 안 돼 절대로. 절대 무리하면 안 돼. 대신 쓰면 안 된다 이거. 아 뭐야. 대신 만약을 위해 아껴놔야 돼. 이럴 때. 이럴 때를 위해서. 이럴 때를 위해 아껴놓는 거지 대신은. 루시안이 대신 쿨이 빨리 돈다고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좋았어. 좋아. 나이스. 아주 좋아. 아우 깔끔해. 아주 한 턱 좋았어. 칼팅 아주 좋아. 이게 막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싸워야 돼. 방금 나 알리사 따라온 줄 알고 앞대시에 다 뒤질 뻔했어 방금 피오라한테. 알리사 따라온 줄 알고 이제 앨리스 잡았으니까 죽여버릴라 했는데 이거 너무 느려. 마오카이랑 알리사는 딴 데로 갔어 둘 다. 알았어. 딴 데로 갔어. 알리사 딴 데로 갔어. 알았단 게. 알리사 딴 데로 갔어. 오케이 빠지자 빠지자. 여기까지만 하자. 피오라하고 앨리스 살아난다. 야 죽겠어 이 자식. 내 살려줘야 될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런 거 뒤도 돌아보지 않지. 야 이거 4대4인데 이게 못한데. 그래. 아 늦었어 늦었어. 야, 아 불쌍하다. 불쌍해 하지마. 불쌍해 하지마. 어떻게 해야 돼. 불쌍하지 말라고. 네 인생이 더 불쌍하니까 네 목숨이나 챙기라고. 알았어? 아 씨발 새끼가 진짜. 아 게임하는데 인생 얘기가 갑자기. 알았어. 아 미안해. 아 불쌍하다 하지마. 알았지. 바로 이것이. 이거는 아, 내가 보기엔 한타 다음에 하면 이길 것 같아. 나 피바라기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말을 할 수가 없네. 한 두 발 정도로 끝내주지. 아 용은 이따 나오고 이거 바텀 쪽을 좀 밀어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텀 좀 밀어놓자. 아우 투패 슈퍼플레이 좋다. 네, 이런 슈퍼플레이 하는 애들이 또 던지기도 해요. 빨리 끝내야 돼 게임. 얼마나 용기가 없어. 제가 지금 게임 두 번 던졌거든. 나도 하겠다. 그런 슈퍼플레이 하는 애들이 또 던지기도 또 존나다 던져요 또. 내가 잘 알거든 또. 슈퍼플레이 하려고 만화한 순간이 게임 던지는 순간이야. 바텀 빨리 밀어가지고 미드에 바로 못 붙이면서 운영으로 가자. 나 타고산. 추천하고 즐겁게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쉬지 말고 움직여라. 야 바텀은 그 와중에 1차도 안 밀렸구나. 바텀 1차도 안 밀렸어. 와 운영을 얼마나 잘했으면. 역시 운영 게임이야. 차인지. 아, 추천 좀 해줘 받을게요. 이거 라인 미는 동안 트페가 지금 탑 중앙 밀고 있고 마오카이가 미드 중앙 밀고 있고 우리 바텀 다 밀어놨거든요. 그동안 추천 좀 잠깐 받을게요. 추천 한 번씩 갑시다. 추천 한 번씩. 오 죽는다 죽는다. 에이 15,000명 보는데 이거 추천 5,000개 찍으면 끝나고 킵비벤트 오지게 간다. 저 나 초콜릿 17,000개 있다 얘들아. 어? 나 17,000개 있다 이거. 추천 5,000개만 찍으면은 내가 끝나고 킵비벤트 오지게 간다. 17,000개 있다 진짜로. 건방들까지 미안. 화끈하게 뿌린다 내가. 5,000개만 찍으면은 중계방까지 다 받을 수 있게. 전지해주마. 추천 한 번씩 갑시다. 5,000개만 가자. 5,000개만. 에 얼마 안 남았다. 5,000개만 가자. 아 이제 한타야 돼 한타야 돼. 빨리 한타야 돼 빨리. 아 마오카이가 추천 그만 받으래. 아 그래 마오카이 추천 그만 받으래. 오케이. 투패하고 피오라하고 이때라고 있다 가자. 위에서 투패하고 피오라하고 싸운다. 억제기부터 피오라 온다. 빼 일단 빼. 투패 못 오잖아 이거. 어. 와, 야, 씨발! 야! 와, 이건 아니지! 야, 방금 봤냐? 야, 피오라한테 내 앞대시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내 팀 존나 좋아서 원컴이거든? 근데 골카 날려가지고 스턴 걸렸어 내가. 아니 이거 아떼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그냥 잡는 거라고. 피오라가 4대1하고 있었다고. 아떼시를 했지만 이게 아떼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새끼 골카 날려서 날 죽인 거라니까? 그니까 특별 골카가 나한테 꽂힌 거라고 씨발. 존나 어렵다. 아니 특별 골카가 나한테 꽂힌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이거? 아니 특별 이 새끼 아까부터 헬퍼 헬퍼 거리던 씨발 이렇게 죽이네 나를? 어? 퀵배미트 오지게 간다 이거. 내가 팬가입 서포터 가입이 아니라 그냥 상관없이 그냥 모든 한 개만 쓰면 다 준다 그냥. 이거 대박 이벤트다 이건 진짜.